네, 안녕하세요. 펌프레이트 조정합니다. 이번 TK인터를 활용한 파이썬 GUI 프로그램은 체크 버튼 만들기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체크 버튼 만들기의 그런 모양만 좀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또 응용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활용법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GUI 체크박스라고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크 버튼 만들기로 제가 이제 400에 400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뭐 캔버스에다가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그냥 별도로 윈도우즈 하나에다가 우선은 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하나씩 좀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400에 400 크기로 윈도우즈에다가 저희가 체크박스를 하나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CKBTN 체크박스 버튼이라는 거죠. 그래서 TKinter 그 다음에 체크 버튼입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라기보다는 체크버튼으로 제가 이름을 한 이유는 이게 이제 체크버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체크버튼 쪽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라벨 붙이듯이 체크버튼이라고 하나 텍스트를 붙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는 앞에서 배웠듯이 시스템 글꼴로 저희가 2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만든 겁니다. 예, 우리가 기체는 하나는 다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윈도우 쪽에다가 이제 붙여야겠죠? 그래서 CKBTN, 그 다음에 팩이라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붙이면은 이제 우리가 체크박스만, 체크버튼이죠? 예, 체크버튼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윈도우즈 화면에 예, 체크버튼이라는 것만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근데 현재는 체크 버튼을 우리가 뭐 입력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런 변화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 버튼을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동작을 시켰을 때 현재 요거는 체크 버튼이 이제 이렇게 클릭하는데 처음에 이제 체크 되는 것들, 요 액션 여기에 대한 이제 값들을 저희가 가져오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체크 버튼에다가 시작을 할때 이게 true 값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시작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 버튼이라는 곳에다가 또 다른 속성들을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다가 이제 하나의 명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variable은 CK 체크의 variable이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것을 여기다가 속성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값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됐냐 안 됐냐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밸류라고 하는 것은 TK인터 쪽에서 TK인터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창값과 거짓값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볼륨 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들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요 값이 그대로 이쪽에다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서 true로 우선은 정의를 해주시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true로 정의가 되면서 창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했던 것이 창값으로 되고 이 값들이 그냥 그대로 이쪽에다가 이제 이 값을 참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 다음에 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지금 현재 체크 버튼이 true 값으로 된 상태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런 값들이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값들이란 것을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만약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true 값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풀면은 이제 false 값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 액션들을 후에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체크 버튼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 속성, 우리가 이 variable라는 이값 속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할때 어떤 액션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